상상하면 현실이 되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상지대학교 학생부대사 상상의 정유미, 주윤영입니다.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대학, 젊음이 아름답게 꽃피는 대학, 미래를 생각하는 대학, 상지대학교를 저희와 함께 둘러보실까요? 1955년 설립된 상지대학교는 3대고 창의적이며 더불어 사는 지성이라는 교훈을 바탕으로 학생이 행복한 민주대학, 사회와 협력하는 공영대학이라는 비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상지대학교는 말로만의 학생 중심 대학이 아닙니다. 다양한 장학금 혜택, 국제교류 프로그램, 취업 프로그램, 봉사활동 프로그램, 힐링 캠퍼스 등 상지대학교의 특별함은 학생들을 향한 관심과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정문으로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보이는 아담한 건물이 한의학관인데요. 한의과대학은 1988년 신설되어 지난 30여 년간 1,800여 명의 한의사를 배출하였고 현재 360여 명의 학생들이 한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상지대 한의과대학은 강원도 유일의 한의과대학으로 전국의 인재들이 모여 학습하는 한의학 최고의 요람입니다. 우리 대학 출신의 한의사들은 대학의 교수와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학문 연구에 매진하고 있고 한방병원과 한의원을 개원하여 한의학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지대학교는 수도권과 가깝고 기업도시, 의료첨단도시 등으로 지정된 강원도 원주에 자리 잡고 있어서 청정한 자연환경 속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한약 자원이 있는 학습과 연구의 최적지에 있습니다. 한의학관 맞은편에는 남학생 기숙사인 믿음관이 있고 그 뒤에는 여학생 기숙사인 맑음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780여 명의 학생들이 대학의 또 다른 낭만인 기숙사에서 학업과 우정을 꽃피우고 있습니다. 2인 1실로 구성된 기숙사에는 세탁실과 다림실, 체력 단련실, 인터넷 카페, 휴게실 등 다양한 복지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집을 떠나 생활하는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감 선생님들이 항상 따뜻하게 돌봐주고 계십니다. 이곳은 상지대학교가 자랑하는 도서관, 학술정보원입니다. 학술정보원은 이미 2005년부터 디지털 콘텐츠 연계 기능이 강화된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총 50여만 권의 장서와 약 만여 종의 전자저널 및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는 일반 열람실이, 2층부터 5층까지는 자료 열람실, 멀티미디어실, 학술 정보 교육실 등이 있으며 총 1,400여석의 열람 좌석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상지대학교 도서관은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하는 열린 도서관으로 지역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지대학교에서는 누구나 복지에 대해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수, 직원, 학생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만든 생활협동조합에서 대학 내 모든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비한 금액은 다시 편리한 시설로 재투자되거나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 20년이 넘도록 일하시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어머니처럼 매일 우리의 끼니를 신경 써주고 계신데요. 내년 졸업식에서는 졸업생 대표가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청소해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꽃다발을 드리는 관례도 있습니다. 이곳은 순수 한방과 과학이 조화를 이루는 상지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입니다. 한방병원은 1992년 개원하여 현재 100배드의 병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환자 중심으로 진료실을 개편하기 위하여 통합암센터, 안면질환센터, 여성소아청소년센터를 추가로 갖췄으며 의한방협진시범기관 및 식약처 지정 임상시험지정기관으로 선정된 강원도 유일의 한의 8개 전문 과목을 모두 갖춘 한방의료기관입니다. 상지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은 강원도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충청북도까지 아우르는 한의학 진료의 최선봉 병원입니다. 이곳은 인재개발원이 위치하고 있는 인재관입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취업과 창업 지원, 진로 지원, 심리 상담, 국제 교류의 전반적인 것에 대한 업무를 모두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채용 관련 정보 수집 및 취업 알선, 진로 상담, 학습법, 교환 학생 선발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강좌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재관에서는 식품 영양학과, 한방의료공학과, 의료경영학과, 간호학과, 제약공학과, 물리치료학과 등 보건과학대학 학생들이 수업과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지대학교가 위치한 원주시에는 보건, 의료 관련 기관들이 대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기관들과 많은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보건복지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더욱더 다양하고 많은 곳을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상지대학교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학교 홈페이지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해 상지대학교를 검색해주세요. 저희는 상지대학교 홍보대사 상상 김유진, 최희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지대학교에서 만나요. 안녕!